지금 돈이 얼마 있냐? 이걸 눌러보면 알수 있지. 500원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붕대는 필수 요소가 아니야. 근데 해독제는 필요할 것 같아. 해독제만큼은 1,000원을 모아서 다시 와서 사야 될것 같아. 독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냐? 도대체 뭔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본관 출입구를 살펴보고 예솔이 말대로 교무실도 가봐야겠어. 송 선생님 모습의 킬러라고? 왜날 죽이려고 하지? 본관 출입구는 제발 열려있게.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이제 본관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본관이라 여기는 몇번 와보질 않아서 어딘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여기 붙어 있는 지도가 도움이 되겠군. 자, 아프리카는 제가 오늘 코마 방송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다음 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 PD님께서 코마를 엔딩을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도 알고 있으셔서 또 스포하고 싶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제가 다른 엔딩을 보기를 또 원하실 텐데, 제가 엔딩을 뭐 모든 아이템들을 어떻게 써서 이 엔딩을 보는 법을 알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 좀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팟 분들 사랑합니다. 다음팟 만세! 다음팟 남만세! 한때 주천 PD 였던 조마문 올림. 와, 뭐야? 엄청 많잖아. 근데 야, 이거 왜 하필이면 왜 이거 영어로 써놨냐? 씨. 스태프룸. 교무실이 어디야? 여기냐? 스태프룸.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스터디 교실인 것 같고, 컴퓨터 방이 있고, 컴퓨터실이 있고, 여기는 교실이고요. 스태프, 뭐야, 이거는, 모르겠네요. 아, 여기 같은데, 스태프 룸이 교무실이야? 스태프 라운. 교무실 휴게실. 아, 그렇구나. 일단은, 일단 난 여기 있는 데를 다 가보고 교사 휴게실, 상담실, 교장실, 교무실, 이사장실 저거 좀 적어둘게.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이거 바로 가면은 좀 진행이 나을 것 같긴 한데 딱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템을 갖고 가야 돼. 분명히. 그걸 미리 먹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다, 교무실로 한번 가보자. 교무실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여기 화장실이 3층 화장실이 되는지는 보자. 숨을 수 있는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도 알 필요가 있어. 500원 나이스. 어? 이럴 수가? 없어? 없네? 3층, 여기는 숨는 데가 없어? 여자 화장실은 있네. 여자 화장실에 숨어야겠네. 이야, 정수기도 있어. 목말라 하지만 물 색깔이 완전 똥색이잖아. 이걸 어떻게 마셔? 3층 여자 화장실에 처녀 귀신이 나온다는 신고가 엄청 많았는데, 물론 수위나 보안 업체의 관계자는 그게 장난 전화인 줄 알았었지만, 3학년 A 반의 김 선생님은 정말로 봤다는 신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 선생님 말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학생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화장실에 CCTV를 달자였는데, 여자 화장실이다 보니 쉬쉬하며 처리할 수 없던 모양이야. 뭐 여자 저차? 아, 여차저차에서 결국 여자 화장실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속 체크했는데 며칠 동안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김 선생님은 꽤 불만을 토로했지만 밤새 지켜봤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걸로 사건은 일단락됐지. 하지만 그 수의 아저씨 며칠 있다가 사표를 내고 자취를 감췄더라고. CCTV도 통째로 떼어내서 말이야. 왜? 뭐지? 이 아저씨 이거 뭐 여자들 뭐 노출신 이런 거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겠지? 무서운 아저씨인데 이거? 여자애도 화장실에 있는 그 오호 이거 이게 게임이 이게 문제가 많어 이 게임이고. 호호 이건 아니죠 제작자님 이거는. 어우 슈발 저 뭐야 저거. 어여 가만 있어봐 이거 뭐 갑자기 사라져 버려? 아이 출입 통제했다는데 CCTV 떼갔다잖아. CCTV를 뭐 들었어 이씨. 끝까지 읽어야 될거 아니야 이씨. 장난이에요. 하는 거 미안해요. 쓸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이거 뭐 그냥 눌러보기엔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있네. 아 잠깐만 2층 남자 화장실 잠깐만 다시 여기 있었지? 숨는데 숨을 수 있었지? 오케이 오케이. 2층은 남자 화장실에도 숨을 수 있고 3층은 여자 화장실에만 숨을 수 있어. 이런 거 기억 못하면 그냥 인생 가는 거야? 자, 여기는 교사 휴게실이에요.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여기도 잠겼네? 가방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 상담실이야.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상담보고서 정태훈. 태훈이가 걔 아니냐? 죽으네. 1학년 B반 학생. 보도 기자가 되는 것이 장래희망. 아, 보도 기자가 같은 반 강명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연이 있는 듯함. 불안해하고 넋이 나가 있음. 학생 중인 마진구. 이름 보소. 아, 상담실도 잠겨 있어요. 세 번째 수도꼭지 안 돌렸다고요? 그것도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뭐야? 선도부신은 언제나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 내가 언제나 상주에 있을 테니 고민 말고 들어오도록. 만약에 부재 중이라면 내 교실 E-F로 오면 된다. 난 언제나 너희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학생 중인 마진구. 아무도 여기 고민 상담하러 오지 않을 거야. 마치 호랑이에게 쫓기다 미친 개한테 물리는 꼴이니까. 마 선생님은 정말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것 같아. 하긴 아무도 말해주진 않았겠지. 이사장님은 이런 일로 문제 일으키기 싫어하고 선생님들 또한 이 미친 개한테 물리는 걸 두려워하니까 말이야. 2-F? 2-F? 잠깐 적어놓을게. 2-F면 왼쪽인데? 상담 마진구. 완벽한 슈퍼 진엔딩을 보여주겠다. 나 완벽하게 게임한다. 다 적으면서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장실이네. 그렇죠. 교장실은 카드키도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무실이야.
앞에 소리 난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잡동사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세이브 할수 있는 덴데? 교무실 개 크다. 교무실이 앞쪽 문이 있는데 들어가 봅시다. 뭐야? 교무실이 잠겨 있네? 교무실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 물음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한번 가야겠다. 이거는 보안 수위 아저씨가 있는 곳 같다. 한번 여기서 일단 파밍할 수 있는 거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사장실이야. 잠겨 있고, 이건 내려가서 피묻었네. 오? 또 다른 빌딩으로 갈 수가 있네? 야, 이거 엄청난 저건데? 굉장히 복잡한데, 다왜 올려면? 어디야, 여기? 잠깐만, 갤러리야? 아, 아니네. 지오로지네, 지오로지. 뭐 도서관 이런 거 같은데? 역사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지리학? 아, 그렇구나. 지리, 지구과학, 세계사. 나의 약점 암기력에 대한 3 콤보가 여기 있다. 500원을 찾았다. 오! 해독제가 여기 있네. 굿인데.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캐비넷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뭔가로 사정없이 집어 파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길 들어가도 되나? 위험하진 않겠지? 반대편에 뭔가 보이긴 하는데 무슨 함정 아닐까? 어떡하지? 잠깐만 있어봐. 아! 아니야. 여기 뭐 새로운 공간이 있네? 잠깐만. 바로 가지 마. 바로 일단 파밍을 좀 하고 가야지. 야, 근데 저 공간 뭐냐? 세이브하고 이제 미국 가는 거 아니야? 한 방에 갈거 같은데? 생긴 게 무슨 액체 같은 게 있는 게 약간 괴물 액체 같은 게 독이 걸릴 거 같아. 여기서 해독제를 줬잖아. 이거 봐. 무슨 연기 막 나지, 그치? 여긴 어디야? 3-B반으로 연결되네? 지금 한 번에 2층을 건너뛴 거야. 가방털이 범인데, 이거? 여보세요, 제작자님. 이건 뭐 똥개 훈련이야. 이거 뭐야, 이게?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여기 위층도 다 한번 들어가 보자. 3-A 잠겨 있고요. 그래, 차라리 잠겨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무서워.
버들 게 하나도 없어. 좀 뛰자. 그 다음에 3F 저기로 올라와 보자. 재밌어. 재밌고 그러게 물 낭비 심하네. 이건 별 내용 아니야. 오! 와, 깜짝이야. 500원 하나 찾았다. 야, 새우야. 새우? 이 영우야, 너도 봤구나. 뭐가? 네 말이 맞았어. 어째서 송쌤이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지? 시칼 같은 걸 들고 무언가를 난자하고 있었는데, 그거 그래, 사람이었어.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송쌤이 난자당한 널브러진 내장을 뭐 먹었다니까. 분명 먹고 있었어. 심지어 걔는 아직 살아있는 채였는데 송쌤은 날 보더니 미친 듯이 달려왔어. 그랬는데 이 몸으로 도주를 했단 말인가? 설마? 감염된 거 아니야? 진정이 무슨 일인지 잘 알았으니까 난 도망치기 시작했어. 정신없이 달려서 겨우겨우 따돌리긴 했는데 여긴 언제 들이닥칠지. 그러니 빨리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네 말대로 언제 여길 발견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 반드시 있을 거야. 정확히 뭔진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여자애가 여기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했어. 잠깐, 여자애가 있어? 만약에 새우가 여기서 갑자기 여자애가 있다는 걸 알고 영호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응,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 아무튼 걘이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아. 나도 후관에서 본것 같기도 한데, 걔가 빠져나갈 방법이 뭐라고 했는데. 아니, 밝힌 애가 아니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날 쓰레기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감염됐다는 전제하에 얘기한 거지. 일단 나보고 학교를 조사해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다음 조사를 시작해야 해. 갈 거면 난 빼줘. 난 도저히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움직이겠어. 아까 겨우 도망쳤다고. 근데 거길 다시 가라는 건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텐데. 세호는 완전히 겁에 질린 채로 웅크려 있었다. 난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들을 것 같지 않았다. 이 녀석은 이렇게 겁이 많았나? 그럼 넌 여기에 숨어 있어. 들키지 말고. 난 나대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볼게. 왜?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좀 같이 좀 가라, 이 바보들아.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서 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쟁 났는데 더 자고 싶다는 거지. 아니, 임마야. 다리 후들기는 게 중요하냐? 네 목숨이 살고 죽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군대를 가야 돼, 이거. 이거 우리나라 공포 게임이지? 얘 그럼 군대 가겠네. 정신 차리겠다. 자, 4층 한번 이제 봅시다. 4층은 여자 화장실 막혀 있고요. 알수 없는 글자로 가득했다. 사실 이게 글자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잠깐만, 뭔 소리야? 여기 소리 났다? 벽에 수많은 쪽지들이 붙어 있다. 대부분 똑같은 게써 있어. 넌 실패했어라니. 이건 좀 너무한데? 여기도 잠겨 있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스터디룸. 여기가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바로 스터디 그룹인가? 데베스프레소 커피를 하나 얻었다. 500원을 하나 얻었다. 수의실에 가면 모든 문 열쇠가 있다고 그랬다고?